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NCS의 실전 봉투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구 NCS 이제 시험은요. 전체 이제 1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상식을 포함해서 지금 그 범위가 좀 넓은 편이긴 한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도 정말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만점 목표 아니고 합격이 목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적으로 버릴 문제 버리고 취할 문제 취하고 이렇게 좀 골라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출입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이제 기본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계산 능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실전 봉투모의고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하구나. 조금 더 공부에 대한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문제 미리 풀어보셨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수리 문제 위주로 좀 골라서 볼 거거든요. 좀 섞여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시작은 1회에 있는 7번 문제로 수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볼게요. 땡땡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이용객 중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진행을 한 후에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일 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점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이제 도수 분포표 형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평균에 관한 방법이라는 게 있죠. 일단 앞에 있는 계급값을 먼저 뽑아주셔야 됩니다. 각 계급이 지금 25 간격으로 나눠져 있는데 계급값은 그 계급의 딱 정중앙 0에서 25 미만이면 이제 12점 이런 식으로 계급값을 먼저 이제 뽑아주게 됩니다. 자, 25에서 50까지 미만이라고 하면 이제 37.5가 나오겠죠. 자, 딱 정중앙값을 뽑아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62.5가 되겠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87.5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각 계급값을 먼저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이제 여기다가 각각의 도수 별량을 곱해서 그 별량들을 합을 갖고 나누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2.5 곱하기 20 37.5 곱하기 60이 각각을 다 곱해서요. 싹 다 더한 뒤에 그것을 이 숫자들 도수의 합 200으로 나눴을 때 그것을 이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20, 60, 80, 40을 곱해서 200으로 나눈 거나 또는 이것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20을 이제 1로 볼까요? 이걸 이렇게 20으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1, 1때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3배 값이니까요. 여기 4가 될 거고 여기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계산이 좀 편하게 바뀔 수 있겠네요. 2, 3, 4, 2로 바꾼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총합은 얼마가 될까? 이때는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이 10배니까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냥 곱해서 더하고 200으로 나눈 값이나 또는 그냥 이걸 1, 3, 4, 2로 곱해서 나누기 10을 한 값이나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12.5 그리고 곱하기 3 해봤더니 37.5 곱하기 3 이 정도의 계산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곱하기 3 했더니 112.5가 되고요. 62.5 곱하기 4 했던 여기는요, 지금 250이 되네요. 87.5 곱하기 2 했던 여기는요, 지금 175가 되죠. 자, 이거 싹 다 더합니다. 각각을 곱해서 다 더하니까 다 더했더니 지금 여기서는 550이 됩니다. 550. 이제 나누기 10 하면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나누기 10 바로 보이죠, 사실은. 그쵸? 했더니 평균은요, 55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요, 2번 답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정답이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도수분포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평균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좀 숫자를 간소화시켜서 답 2번 확인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출이 형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규칙이 쉽게 보이지 않죠. 이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보이지 않아서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이제 규칙을 찾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식에서 연산 2 표시에 적용된 규칙을 찾아서 21 연산 기호 7 이것을 계산한 값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10과 5를 갖고 20이 나왔고요. 8과 32를 갖고 2가 나왔고요. 15하고 9하고 25가 나오고 6과 10에 3이 나왔습니다. 규칙 혹시 보이셨나요? 이거는 이제 규칙이 빨리 안 보이면 일단 넘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초반에 한 몇 초 안에 뭐 바로 안 보이면 이거는 뭐 2, 3분이 넘어가도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수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규칙도 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는가가 아니라 이런 규칙도 있나 보다라고 그냥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의 규칙은 이거예요. 지금 A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A 제곱에다가 나누기 B 한 거.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거 쉽게 보일 수 있는 규칙이 절대로 아닙니다. A하고 연산기호 B가 있을 때 앞에 거의 제곱 나누기 뒤에 숫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의 제곱. 100이죠. 거기서 100 나누기 5 했더니 이것이 이제 20이 된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8의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는 64가 될 거고 64 나누기 30 했더니 이제 결과가 2가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찾기가 정말 힘든 규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대로 해서 위에 있는 숫자 21과 연산 7에 대한 그 답을 내본다고 하면 21에 제곱에 나누기 7 이렇게 이제 찾게 되겠죠. 자, 21의 제곱수가 되면 이제 441을 내고요. 441 이제 나누기 7 했더니 결과는요. 지금 63되네요. 정답은 5번이 답됩니다. 5번. 물론 알면 너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규칙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의 범주 밖에 벗어나 있는 그죠 그런 규칙도 있죠. 이런 것도 있나 보다라고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자, 8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해서 5번 정답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 문제 계속 가봅니다. 자, 그다음 문제 9번으로 이어가 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영수는 2년 만기 단기예금 상품에 가입해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단기예금 상품의 연 이자율은 4%일 때 2년 만기 후에 영수가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고 단 이자의 12%는 과세가 됩니다. 세금으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연 이자율이 4%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년에 일단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의 4%가 이자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자는 1년에 4만 원. 4만 원 되겠죠. 100만 원에 4%가 이자인 겁니다. 1년에 4만 원. 그런데 2년이에요. 그럼 2년이면 두 번 받았겠죠. 심지어 단리이기 때문에요. 뭐 100만 원에서 4만 원 추가된 104만 원 중에서 만약에 복리라고 하면 4만 원이 추가된 104만 원 중에서 4% 다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단리면 그냥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똑같은 비율로 이제 그 추가가 됩니다. 그럼 4만 원에 2년이니까 8만 원 이만큼 이제 전체 이자가 되겠죠. 근데 그 이자 중에서 12%는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으로 8만 원에서요. 이 중에서요. 12%는 이제 차감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10%라고 하면 물론 바로 곱하면 아마 9,600원 빨리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요? 10%가 8,000원. 그죠? 그리고 1%가 800원. 1%의 2배면 2%. 그럼 10%하고 2% 두 개 합한 것이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0% 그리고 1%의 2배값, 1%의 2배값 해서 여기 1,600원. 그래서 이제 9,600원 이렇게 이제 구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도 한번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9,600원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이제 전체 금액 볼까요? 원금 100만 원, 이자 8만 원. 근데 그중에서 9,600원은 차감이 됩니다. 해서 전체 금액은 이자만 따지면 8만 원에서 9,600원 뺀 거니까요. 7만 400원이 붙겠죠. 자, 100만 원에 7만 400원 그렇게 추가된 것이 전체 총 만기 금액이 됩니다. 정답은요. 3번 되겠네요. 108만 원에서 9,600원 세금 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요. 자, 9번 정답은 그렇게 3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연 이자율 2년이니까 2배라고 해서 8만 원, 이자 12%로 구해서 그만큼을 차감 정도만 하시면 뭐 충분히 시간 짧은 시간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9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 시장에 고시된 환율 정보입니다. 혁진이는 지난주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경비인 15유로를 중국 위안으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혁진이가 환전받을 위안화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했네요. 지금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돈은요 15유로만큼이거든요. 네, 그 유로에 대한 1유로에 대한 그 환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위안에 대한 환율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그 활용하시는 건데 해설지식처럼 바로 접근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1유로가 1,328원이라면 그러면 15유로는 얼마가 될까? 여기다가 15유로라고 하면 유로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5만큼이 되겠죠. 1유로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15유로는 이것의 15배 그대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배에서 일단 원으로 구해 봤더니 1328 곱하기 15 했더니요. 여기서 19,920원 나옵니다. 19,920원. 자, 15유로는 원으로 바꾸면 19,920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원과 위안의 관계가 있죠. 1위안은 177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위안으로 바꾸려고 하면 나누기 177해야 되겠죠. 그죠? 177원이 1위안이니까요. 19,920원 나누기 177 하면 이제 몇 위안인지, 그죠? 위안이 되겠죠. 자, 나누겠더니요. 이게 대략 112.5가 됩니다. 112.5. 계산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율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1유로가 1,328원. 그래서 15유로는 곱하기 15배에서 19,920원 구했고요. 이것을 위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77원이 1위안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이거에서 위안화로 구한 겁니다. 112.5원 정답은요. 답은 3번.
답 3번 답 되겠죠.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면 2번, 3번, 4번 정도 숫자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충 구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오차가 생겨버리면 마지막 결과 값에서는 정말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의 확률 문제는 계산이 조금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필요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정답 3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자료 해석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국내 7개 도시의 화훼 농가 수와 판매량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다음 중 각 도시의 농가 1호당 평균 화훼 판매량이 5년 중 가장 많을 때의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단 화훼 판매량은 100의 단위에서 반올림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표를 보죠. 지금 표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자료에 있는 표를 갖고 보시기 더 이제 보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의 표로 연결되어 있죠. 한 페이지. 지금 PPT상으로는 이 두 페이지 나눠져 있어서 좀 보기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문제 구하라고 했던 다시 볼까요? 5년 중 판매 가장 많을 때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지금 선택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전에 68,000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전 주를 잠깐 볼까요? 여기요. 구하라고 했던 것이 자, 농가 1호당, 자, 뭐뭐 1호당이라고 했죠. 문장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기요. 1호당이라고 했으면 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로 분모 나누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수분의 화훼 판매량 이렇게 하는 거죠. 농가수분의 화훼 판매량 각각 구했을 때 각 도시마다 제일 많은 값으로 맞게 적혀있지 않은 것인지 골라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한번 했습니다. 농가수분의 화훼 판매량 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여기 대전 2014년도가 50분의 2607 또는 44분의 1320 이렇게 각각을 구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나온 다섯 개 연도 중에서 제일 크게 나온 값이 68이 맞는지 각각 지역마다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을 구해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시간이 좀 들어가죠. 그렇죠? 제일 큰 값이 68 맞는지 광주는 다섯 개 중에서 분모분의 분자 구했을 때 190이 제일 큰 게 맞는지 지금 표가 숫자가 꽤나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보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정답이 되는 위치를 갖고 좀 생각해 보면 의외로 좀 답은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광주가 지금 2번에 있죠. 2번에서 얘기했던 광주의 그 수치는 190이에요. 190. 이런 식이죠. 69분의 12,525. 55분의 1430 이렇게 각각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구했을 때 그게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이 190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36하고요 7889가 있죠. 36분의 7889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36분의 7889 근데 이거 그냥 봐도요 200보다 어떨까요? 넘죠. 36에 200배 하면 이건 7200이 되는데요. 근데 7889까지 있죠. 그래서 200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190보다 더 큰 숫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4번, 5번까지 보지 않았지만 2번에서 조금 더 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처리하고요. 물론 이게 바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산 과정과 확인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단순 연산 과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은 뭐 확실합니다. 자, 11번은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답 2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 계산 연습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계속 가볼게요. 12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연령별 부산 광역시 크루즈 방문객 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맞는 것을 고르죠. 자, 이런 문제 보실 때도요. 이제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앞에 있는 그 내용 연령별 부산 광역시 크루즈 방문객 수를 나타낸 자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막 알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주제에 대한 것은 아래 표를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만 체크 잘하고 바로 이렇게 표로 내려갑니다.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연도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연도 순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연도가 혹시 건너뛰어 나온 것은 아닌가 또는 연도가 역순으로 2019년도가 맨 앞에 있고 2018, 17, 16 역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연도에 대한 순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합계 구성이 있다고 하면 맨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 합계 위치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연령별로의 세로축의 구성과 단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주에 추가 정보가 있다면 각 주 공식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 또는 추가적인 조건 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각 주에 대한 조건도 한 번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각 주에는 뭐 다른 해석은 없으니까요. 바로 1번으로 가볼까요? 2019년 부산광역시의 전체 크루즈 방문객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이다. 물론 딱 봤을 때 꽤나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1번이나 또는 뭐 4번 이런 것도 다 지금 계산이 꽤 들어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좀 들어있다고 하면 계산하는 것을 좀 너무 피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계산 연습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보죠. 19년도에 전체 중에서 30대에 대한 비중입니다. 19년도 전체라고 하면 이만큼이죠. 27만 1830. 일단 적어볼게요. 27만 1840. 그중에 30대라고 하면 3만 9535. 3만 9535. 이것에 대한 비중을 구했을 때, 즉 전체에서 이만큼에 대한 비중을 구했을 때 그 비중이 약 15.5%까지 되는지 곱하기 100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는지 틀린지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구할 거 아니고 일단 이것이 이 숫자가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만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까요? 분모값에 15.5% 정도를 구했을 때, 15% 이 정도를 구했을 때 과연 분자값이 이게 나오는가? 분모에서 이 비율을 구했을 때 과연 이 분자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캐치를 빨리 하신 분들은 아, 이건 아니다. 1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죠. 먼저 10% 값부터 구해볼게요. 10% 값. 10%라고 하면 한 자리 뗀 겁니다. 그래서 대략 27,184가 되겠죠. 공 하나 뗐으니까 27,184. 그럼 이제 절반 5%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15.5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7,000 얼마에 절반을 구하면 이것은 앞자리만 봤을 때 13 얼마 얼마로 갈 거예요. 그렇죠? 14까지 못 가죠. 이것의 절반 값이니까 13 얼마 얼마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15%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15%예요. 10%랑 5%니까요. 그러면 앞자리가 뭐가 될까요? 27에 13이면 어쨌든 40 얼마 얼마 갈 것 같아요. 뒤에 뭔가 숫자가 더 붙긴 하겠지만. 즉 39 이건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앞자리가 10%하고 5%의 조합을 갖고 봤을 때 27,000에다가 절반이면 13 얼마 갈 것 같은데 두 개를 더했을 때가 15%가 되는데요. 그 두 개 합은 앞자리만으로 이미 14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사실 우리가 여기다가 0.5%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것만 구하는 건데 이게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더하면 4만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39535는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1번 어쨌든 틀린 거죠. 조합 비율은 나오지가 않네요. 자, 1번 틀린 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내용 볼게요. 2번 보기 문장 보겠습니다. 2016년 부산광역시 크루즈의 60세 이상 방문객 수는 15만 명 이하이다라고 했어요. 16년도에 60세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그렇죠? 이렇게가 되겠죠. 14만 2천하고요. 9만 1천입니다. 그냥 앞자리 더해도 23만이에요. 그죠? 14만 2천에 9만 1천까지 이렇게까지니까 60대 이상까지요. 2만 23만까지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미 15만 이하 이건 말이 안 되죠. 2번도 바로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3번 볼까요? 부산광역시 크루즈의 20대 방문객 수는 제시된 기간 중에서 2019년도에 가장 많았다. 이건 그냥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굳이 뭐 더하기 곱하기 물론 계산도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20대 방문객 수가 19년도에 제일 많았는지 20대라고 여기가 되겠죠. 19년도가 지금 3만 2천인데요. 월등히 많은 것이 지금 2016년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8만 5천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틀린 거 우리 알 수 있겠고요. 4번 뭐죠? 2017년 부산광역시 크루즈의 50대 방문객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약 67.7%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소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굳이 마이너스 보를 안 붙입니다. 감소율이 얼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보를 안 붙입니다. 그냥 67.7%가 감소한 것이 맞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50대니까 전년 대비라고 했을 때 16년도 대비 50대 인원수를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1만 1499에서 3만 3481까지 감소 인원수인데요. 우리가 이 숫자를 다 보기는 조금 많이 불편하고요. 세 자리 정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세 자리 정도 이만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뒷자리가 지금 499예요. 이것을 그냥 반올림으로 내려버리기에는 너무나 500쪽이 중간에 있거든요. 이럴 때는 0.5 처리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정확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111로 보지 않고요. 111. 5, 중간에 점호 정도, 중간값 정도 한 번 더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4, 5, 6은요.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기보다 0.5로 4, 5, 6은 뒷자리가 있을 때 그건 점으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 면에서 좀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또 마찬가지죠. 33,481, 481 너무 또 500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3.5로 한번 적어볼게요. 물론 이렇게 안 적어도 나오던데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근사값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걸 대비하면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섬세하게 좀 해보는 겁니다. 111.5하고 33.5까지 이제 감소한 양을 봤더니 마이너스 78이네요. 어차피 부호는 우리가 생략을 할 겁니다. 감소율로 미리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111.5에서 감소한 양 78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보기에서 67.7%가 나온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우리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가볼까요? 자, 분모에서 대략 67% 구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10%라고 하면 한 자리 들어간 11.1 정도가 되겠죠. 그죠? 11.1. 물론 정확하게 11.15이긴 하지만 11.1 정도로 볼게요. 일단 70% 가까이 가볼까요? 자, 7 뺐더니 지금 77.7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78이에요. 어떤가요? 70% 구한 값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수치는요. 이 수치는 70% 값보다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70% 구한 값보다 문제엔 더 큰 숫자가 있으니까요. 67.7%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인지를 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제시된 연령 중에서 2018년도에 부산광역시 크루즈 방문객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연령은 20대이다. 18년도가 됩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도 표 하나로 되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표를 갖고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번째로 많은 연령대를 물었죠. 제일 많은 쪽부터 가볼까요? 제일 많은 쪽은 4만 4천까지 가고 있는 70대. 일단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순위 매기시는 거 뭐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0대 쪽이 되겠고요. 여기 1등이고 그럼 두 번째가 60대가 되겠죠. 4만 2천으로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3만으로 되어 있는 이제 30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24,483까지 되어 있는 여기보다 조금 높죠. 20대가 이렇게 네 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되네요. 70대, 60대, 30대, 20대까지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답은 조금 허무하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1번이나 4번 중에서 정답을 좀 많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아예 안 하면서 문제를 편하게 푸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답은 여기서는 5번으로 지금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 수리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요, 문제 번호 16번으로 이어갑니다. 16번이에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부산교통공사의 무인승차 대상별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바로 표를 볼까요? 16, 17, 18년도까지 연도 3개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각각 인원과 비용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착기도 나와 있고요. 자, 이 정도의 정보 추가적인 각도 해석은 없으니까 바로 1번 내용 볼게요. 2017년도 이후 장애인 무인승차 인원과 국가유공자 무인승차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서로 정반대이다. 17년도 이후라고 했지만 전년 대비라고 했으면 16년부터 보라는 겁니다. 17년도 이후라고 했을 때 그 이후라고 하는 말은요. 해당 연도 위치를 포함을 하는 해석이에요. 17년도부터 보시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면 다시 한번 그 앞쪽부터. 즉 표에 나와 있는 16년도부터 그냥 다 보라는 거거든요. 장애인 쪽의 인원과 국가유공자 쪽의 인원을 비교합니다. 자, 이거죠. 장애인이 이렇게 14,500에서 증가했고 감소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요, 963에서 감소했고 증가하네요. 정반대죠, 그렇죠? 증가했고 감소, 감소했고 증가. 자, 두 개 인원은 정반대. 맞죠? 자, 1번은 확인됐고요. 자, 2번 내용 볼게요. 16년 대비 17년 노인 무인승차 비용의 증가액과 17년 대비 18년 노인 무인승차 비용의 증가액의 차이는 6,844, 100만 원 단위라고 한 것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단위는 떼고 숫자만 바로 비교할까요? 이건 여러분 더하기랑 빼기 그 계산에 살짝 필요하죠. 그죠? 자, 지금 얘기했던 것이 16년 대비 17년도 여기죠. 일단 노인 이만큼의 비용 차이 먼저 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 17년 대비 18년도에 이렇게 비용 차이 구해서 그 비용 차이의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앞쪽의 차이는요. 먼저 12,262개 뺄셈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2,260 되겠고요. 여기도 109,126에서 103,710 이거 뺐더니 여기의 차이는요. 지금 5,416 됩니다. 자, 그때 차이요. 그 증가액과 증가액 차이. 그때 증가액의 차이. 여기서 다시 한번 차이를 묻고 있는 거네. 이만큼은 6,844 이것도 뺄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맞는 해석이 되겠죠. 단순 연산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자, 2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자, 3번. 2018년 전체 무인승차 인원의 2년 전 대비 8,116. 1,000명 단위가 맞는지 잠깐 볼까요? 1,000명 단위 맞으니까 단위는 이제 그 제외하고 숫자만 비교하겠습니다. 2년 전이면 2016년도랑 비교하는 거죠. 전체 값도 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 87,557에서. 18년도에 지금 95,673까지 이렇게 역시 두 개 차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제 두 개 차이 구하시면 아마 여기는 8,116 확인 그냥 가능하실 겁니다. 단순 뺄셈 한번 해주시고요. 4번 볼게요. 17년도 장애인 무인승차 비용은 전년 대비 약 8.5% 증가였다. 자,
이것은 이제 살짝 계산이 필요하죠. 이것도 위에 것은 이제 단순 연산이었다고 하면 비율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요령껏 가는 방법을 좀 많이 터득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우리 앞에 했던 방법들처럼 한번 그렇게 볼게요. 전년도면 이제 2016년도랑 비교합니다. 장애인 쪽의 비용. 이렇게 18,446에서 19,843까지 이제 증가량인데요. 먼저 18, 일단 잠깐 적을까요? 자, 이때 증가량은 플러스 100, 1,397 이만큼이에요. 1,397 일단 빼시 한번 한 겁니다. 이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18,446에서 1,397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했을 때 그 비율이 대략 8.5%가 되는가, 요 증가율을 구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거 말고요. 전체 분모에서 8.5% 구했을 때, 과연 분자에는 1397 나오겠는가,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1%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죠? 이거 10%보다 1%에서 8배 가는 것도 좀 괜찮겠죠? 1%라고 하면 두 칸 들어간 6이, 그죠? 184.46이 되겠네요. 대략은 184로 보겠습니다. 자, 8%라고 하면 이제 8배로 갈 건데 184에 8배를 했더니요. 지금 여기가 1472가 나옵니다. 1472 이렇게 나와요. 이미 1397보다 커서 이렇게 그 큰 값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이거 8% 값보다 낮다는 거죠. 1397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 값보단 낮게 나올 것이라는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4번 틀린 걸로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이죠. 그렇죠? 1%에 8배 구했을 때 그 값이 이미 이 값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1397은 8% 값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얼마인지는 안 구했지만 틀렸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정답 되면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5번도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5번 내용도 볼게요. 2018년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같은 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인원의 75배 이상이다라고 했네요. 18년도 노인 인원 쪽이 국가유공자 인원의 75배 이상인지. 자, 노인 이만큼이고요. 국가유공자가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79,920 나누기 1,036 해야만 이제 몇 배가 관계가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79,920은 거의 뭐 8만까지 아주 가까이 가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36이에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안 구했지만 75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75배라고 하면 7만 5천 좀 넘을 것 같은데요. 7만 9천 8만까지 거의 가 있기 때문에 75배 값보다는 그 좀 클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겠죠. 정답은 틀린 걸로 4번이었고 나머지 보기 맞는 것도 한번 쭉 체크해봤습니다. 16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0과 1로 구성된 숫자에 일정 규칙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암호가 다음과 같을 때 0, 1, 0, 1, 0을 암호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통 0과 1만 갖고 얘기하면 이진법 숫자의 구성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숫자의 규칙을 이 안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한참 봤는데 바로는 안 보였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거 볼까요? 101001을 3471로 얘기합니다. 110010을 3360으로 얘기하고요. 101000을 이렇게. 자, 지금 규칙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규칙이에요. 먼저 앞자리 첫 번째 자리인 이 3은요. 각 숫자 0의 개수가 몇 개인가? 0이 3개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이 4는요. 나와 있는 숫자 중에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1, 4개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숫자는요. 전체 숫자의 총개수. 0과 1의 전체 개수 7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그냥 그 숫자의 1의 자리, 마지막 위치 숫자를 그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규칙이에요. 쉽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사실은 좀 그 익숙한 숫자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맨 앞자리는 0의 개수, 두 번째 자리는 1의 개수, 세 번째 자리는 그 0과 1의 전체 숫자의 자릿수 총합,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그냥 마지막 숫자 그대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0, 1, 0, 1, 0 이걸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먼저 0개수가 3개 있네요. 1개수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자릿수가 5개, 그리고 마지막 0, 이렇게 325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아, 이런 것도 있나 보다라는 식으로 그냥 보셔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자, 정답 3번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수리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하나 더 확인할게요.
다음은 직장인 보현 씨가 자취를 해서 찾아본 매물 A부터 E 정보입니다. 월세로 1년 계약 시에 어떤 매물에 1년 동안 지불 총액이 제일 적은지를 물었네요. 1년 동안 계약했을 때. 일단 보증금하고 월세에 대한 구성 중에서 바로 비교가 되는 것이 있죠. 지금 A하고 C를 먼저 보면 보증금이 4천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월세는 C가 비싸요. 그렇죠? A하고 C를 그냥 바로 갖다 붙여 비교하면 그냥 무조건 C가 더 비싸겠죠. 똑같은데 비싸니까. C는 일단 지울게. A하고 C 중에서는 먼저 지금 C가 더 비싼 걸로 이제 확인해서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B하고 D를 비교하면요. 지금 B하고 D. B가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지울게. B하고 D를 비교해서 B가 근데 무조건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B를 지웠습니다. 일단 여기서 C 지웠고요. 그 다음 B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거나 지금 뭐 그 자유롭게 보이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D하고 E 바로 붙어있는 거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보증금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100만 원이 더 비싸네. 그렇죠? 월세는 지금 E가 20만 원 비싼데 여러분 월세를 보실 때는 1년간으로 보셔요. 1년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은 1년이면 2배, 240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E는 그냥 20이 아니라 20만 원씩 12달 동안 총 240이 더 비싼 거예요. 저쪽으로는 100, 이쪽으로는 240 플러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가 더 크게 플러스가 됐을까요? E가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이만큼은 100이었는데 이쪽으로는 100, 240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D하고 E를 비교하면 1년간의 금액에서는 D가 더 싸고 E가 더 비싸게 됩니다. 자, 이제 A하고 D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A하고 D. A는 4,000에 30이고요. D는요, 3,800에 40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지금 보증금은 이쪽으로 200이 더 비싸네요. 근데 여기는요, 월세는 10만 원씩인데 12달이니까 120이 더 비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으로 간 것이 더 크고 이쪽 간 것이 더 작습니다. 즉 여기가 더 높을 거예요. 제일 싼 쪽은 여기가 되겠죠. D. 정답은 D. 답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20번까지 해서 지금 우리 1회는 수리 문제 좀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정답 맞췄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풀이한 방법 말고도 그냥 혼자서 했을 때 그 방법이 더 나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풀이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중에 제일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내에 푸는 거, 좀 더 빨리 푸는 거, 정확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저는 2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